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추냉이 TV의 혜수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이 종이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?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.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빈 종이 같지만 사실 이 종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이 종이를 자세히 보시면 힌트가 적혀 있거든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종이에는 물, 두 번째 종이에는 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먼저 이 첫 번째 종이를 물에 담가 볼까요? 두 번째 종이는 그럼 불에 한번 달구어 볼까요? 귀엽다. 어떠신가요, 여러분?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는 종이에도 바로 과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? 고! 준비물은 흰 종이, 소다, 구연산, 붓, 그리고 물이 담긴 수조와 알코올 램프가 필요합니다. 집에 알코올 램프가 없으신 분들은 양초나 라이터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. 먼저 물이 담긴 비커에 소다를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서 녹여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소다를 녹인 물을 물감처럼 붓에 묻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글씨를 다 쓰셨으면 그냥 말려주셔도 좋고요. 조금 더 빨리 말리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 됩니다. 비밀 편지의 비밀은 바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의 차이입니다. 소다는 종이보다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소다가 묻은 종이를 물에 담그면 글씨를 쓴 부분이 먼저 물에 젖어서 글씨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. 마찬가지로 물이 담긴 비커에 구연산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비밀편지도 완성합니다. 두 번째 비밀편지의 비밀은 바로 구연산 때문인데요. 구연산은 가열 과정에서 종이에 물을 빼앗아서 갈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.